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4줄타기에 이어 6줄타기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세팅은 4줄타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4줄타기에서 포인트 액터가 하는 요 줄 딱 해주시는 데까지 4줄타기고, 오늘은 추가된 오른쪽 줄, 왼쪽 줄, 오른쪽 줄부터 밑으로 위로, 왼쪽 줄은 위로 밑으로 다시 위로. 이게 6줄타기 기본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줄이 왼쪽으로 와서 가운데 줄을 위로 밑으로, 이거는 왼쪽 줄이 오른쪽 줄 가운데 위로 그 다음 밑으로. 왼쪽 가운데 줄 타고, 또 왼쪽 줄은 오른쪽 줄 가운데 타고 밑으로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하면 작업할 때 좀 외우기가 편한 면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가운데 줄 다시 타고 왼쪽 줄, 왼쪽 오른쪽 가운데 밑으로 타고, 왼쪽 가운데 대충 타고. 자, 이렇게 추스려 주시고, 오늘은 제가 13고를 만들 거니까 이 지구에서 빼고 일단은 여기에 고무줄이나 이런 빵끈으로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줄을 활짝 펴서 어느 곳 하나 뭐 순서는 없으니까요. 임의적으로 하나를 앞에다 타고, 하나 타고, 하나 앞에 타고, 하나 앞에 타고, 다음 얘가 타고, 얘가 타고, 마지막에는 처음 홀에다 관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게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주시고, 여기 한간 넘어서 가운데 빈 공간, 이것도 한칸 건너서 가운데로, 또 돌려서 한칸 건너서 가운데로, 이것도 한칸 건너서 가운데로, 또 한칸 건너서 가운데로, 또 한 칸 건너서 마지막으로 들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해파리 같다 그래서 젤리피쉬 매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조금씩 당겨주십니다. 네, 송곳을 이용해서 조금씩 당겨주시고, 고무줄이나 이 빵끈을 제거해주시고 조금씩만 더 당겨주세요. 항상 송곳 이용하실 때는 코드 스킨이 안 닿게 물 안 나가게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6가닥 닦기로 보여드렸습니다.